그리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드린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들이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1번 하면 1번을 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격리된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2번.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생명을 다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게 하옵소서. 3번.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연약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과 소망을 주옵소서. 4번.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 혐오, 그리고 이기적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5번. 지금의 상황에 시선을 두기보다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죄악을 내 것으로 여기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를 틈타 공격하는 이단의 세력과 세상의 속견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흔들림 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7번, 한국과 이 나라와 교회와 일터와 학교와 생업을 지켜 주옵소서. 8번,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나 다가올 수 있는 어려움 앞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성령과 기도로 극복할 수 있음을 배우게 하시고, 나를 넘어서 우리를 알고 민족을 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9번, 포트랜드 영락교회가 교회와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림을 통해 더욱 영적으로 결합되고 하나되며 서로를 더욱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번, 금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소망합니다.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저희 교회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서사라 선교사님, 우리 김광현 선교사님과 함께 이슬람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 전도하는 게 이게 정말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건데, 아직까지도 이슬람권에는 80% 이상이 복음을 들어보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 가운데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아니 그 이슬람권에서 그 신앙하는 그 친구들은 신과의 소통이 전혀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슬람권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격이 되는 알라는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존재라고 말은 해요. 근데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그를 너무나 신습격화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창조 이후에는 세상에 관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에게 갈 수도 없고 신에게 아무리 요청을 해도 신은 그거를 풀어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봉한다고 하는 그 신에게 다가가지만 항상 그들에게 돌아오는 건 소통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슬람권에 다니는 친구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과 소원이 있고 뭔가 좀 해달라는 게 있다. 도대체 그들은 뭐 갖고 기도를 하느냐? 그랬더니 코란에 보면 이런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알라가 자비를 베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너희들이 알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큼 사랑을 보일 때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5번 하루에 기도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알라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게 내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해서 뭐 어떤 수원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이 없대요. 너무나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야, 니네가 믿는 신은 참 이상하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안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소통의 방법으로 주신 분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고, 우리의 삶에서 함께 동행해주고 계신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고 계신다. 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소리 듣고 그들이 그런대요. 야, 진짜 네가 믿는 거 하나님은 참 마음도 좋으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소통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소원이 간절함을 보시고 그 간절함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 소통하는 그 이유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사랑의 종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요즘 이 시대에 그 많은 도전들이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많이 도전해 오잖아요. 근본 사태로 인해서 이제 신천지 이단이 아주 그냥 뭐온 세계가 다 알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가지고 그 이단 세력을 그 척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까지도 얘기하는데요. 그 이단 세력들이 도전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도전들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깨달아갈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또한번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걸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창조의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내용을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14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본 구절 안에서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어의 성경을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셨다, 그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건 주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오신 그 자리,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기 위해서 오신 그 대상,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어둠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신 거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로지 버림받은 이들을 받아주시고, 병든 이들만 치료하시며, 눈먼 이들만 보게 하시고, 죽은 이들에게만 삶을 되돌려 주신다. 죄인들만 거룩하게 하시며, 어리석은 이들만 슬기롭게 하신다. 한마디로
그분은 가엾은 이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루터의 이러한 표현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한 것 같은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기 오신 그 자리는 죄인들의 자리입니다. 어둠의 자리이고 고난의 자리이고 병자들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어둠에서의 자리에서 갖게 되는 고난, 우리 삶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공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깜깜한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느껴지는 공포.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대학 때까지 그 밤에 한 8시 이후에는 밖을 잘 못 나갔습니다. 이 밤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이 전설의 고향을 한번 봤습니다. 이 전설의 고향을 한번 보는데 어느 한 여인이 무덤가로 막 가는 거예요. 원래 잘 안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봤는데, 그 가더니 무덤 하나를 막 파요. 막 파고 나더니 그 나온 관이 있잖아요. 관 뚜껑을 열고 그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품에 이렇게 딱 뭐를 품어가지고 일어나더니 막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관에서 그 시신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여인을 쫓아오는 거예요. 막 쫓아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다리 내놓으라고, 내 다리 내놓으라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와, 전 지금도 심호흡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 밤에 나가면 뒤에서 그 사람이 오는 것 같아요. 내 다리 내놓으라고. 아, 지금이야 뭐 내 다리 내놓으라 그러면 난 네 다리 간직한 적 없다고 딴 데 가보라 그러겠지만, 아, 그때는 이게 안 돼가지고, 하여튼 저녁에 심부름 시킨다 그러면 그거 안 하고 싶어서 다른 거 다 하겠다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 깜깜함이 사람에게 주는 공포가 모든 것을 멈추게 합니다. 정말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마음의 두려움은 극복하기가 정말 힘든 부분인 거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은 뭐냐면 불편함, 불안함, 그리고 당황스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깜깜함은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있어도 어느 하나도 할 수 없도록 나를 정지시키는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뉴저지에 살 때 샌디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태풍이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허리케인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미국 와서 처음 겪는 거다 보니까 이 바람의 세기도 너무나 다르고 이게 차이가 정말 큰 거예요. 한 저녁 8시쯤 됐나요? 갑자기 정전이 되는 거예요. 이 허리케인이 오다 보니까 하늘은 다 먹구름 아닙니까?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고 온 데가 깜깜한 거예요. 어제 집 안에 같이 있는데 가족이 옆에 있는데요, 옆에 소리만 들릴 뿐이지 얼굴이 안 보여요. 와, 그 순간에 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순간에 패닉이 오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손전등이나 초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만 찾으면 안 되니까 이제 가족들도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되는 거예요. 쿵, 쾅, 아! 계속 치어박으면서 그 박는 것 때문에 그 아픔의 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저리 가서 박고 이리 가서 박고, 분명히 여기에 그게 없었는데 내 발에 걸려있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빛이 있을 때는 이 거실에 있는 가구나 뭐 이런 것들, 부엌에 있는 이런 장치 뭐 이런 것들이 다 내게 유용했잖아요. 그리고 보기 좋게 다 꾸며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빛이 없어지니까 그 모든 게 내게 장애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예 그런 거 하나도 없었으면, 그죠? 못 찾으러 갈 때도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하면서,
이 빛의 소중함이 이렇게 크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손전등 찾아가지고 탁 켜는데요. 그제서 그냥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손전등도 크지도 않았어요. 한뭐 손가락 요만한 거였던가? 그거 하나 찾아가지고 이러고 다니는데도 살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어둠의 순간이 오잖아요. 누구에게나 이 어둠의 순간이 온다고요. 근데 그것이 예측하지 않은 가운데 갑작스럽게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어두움은 재앙입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 내린 열 가지의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을 해서 열 번째 재앙까지의 단계를 보면 뒤로 갈수록 더 강한 재앙입니다. 큰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재앙이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잖아요. 근데 죽음 바로 앞에 재앙이 뭐냐면 흑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찾아오게 되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거, 이 흑암이라고 하는 건 죽음 바로 직전에 겪게 되는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 흑암이 우리에게 오면, 이 어둠이 우리에게 오면 한순간에 우리가 얻었던 모든 것을 다 사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초청해서 그걸 선택하게 만드는 것까지 데리고 간다는 거죠. 이 어둠 속에서는 인생의 화려함도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장애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부와 명성을 얻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인기를 한 몸에 다 얻었던 연예인들이 왜 죽음을 선택합니까? 그들이 얻은 크기만큼의 낙심의 양이 되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죽음까지도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둠에는 작은 빛일지라도 반드시 그 어둠을 물리쳐야 될 빛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빛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예수님을 표현할 때 아주 기가 막히게 비유한 거예요. 구절 말씀 함께 보시면,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터치의 손길을 주시기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알아도 믿지 못하면 인생의 어둠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생명의 참빛이 우리 인생의 어둠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찬빛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둡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흉흉한 소문이 있고 불안이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어둡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는 광명입니다.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의 생활을 할줄 믿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찬빛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내 안에 삶의 조급함으로 나를 위협하고 있는 것들, 움츠려들고 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이렇게 만든 어둠이 사라지게 만드는 참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은혜 다 체험하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빛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상황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이 땅의 사람들은 다 거절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빛은 이미 비추어져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왜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건 이 땅의 사람들이 어둠에 너무 익숙해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깜깜한 데 살다 보니까 빛이라는 그 자체가 비춰졌을 때에 감당이 안 될 것도 있지만은 눈을 가리고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그거를 거절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어둠의 생활이 너무나 좋고 어둠의 생활 속에 너무나 친숙하다 보니까 빛된 생활을 살기가 너무나 거북스러운 거예요. 거절하기 시작했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빛이 비추어져 있다. 이미 빛이 비추어져 있다. 예수 믿고 있다. 나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어둠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거나 그 속에 머물고 있을 때 왜 탈출하지 못하고 있을까? 두 번째, 지금과 같은 사회적 공포 속에서 내 속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빛이 이미 내게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을까? 질문해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만 있지 않은가? 믿지 못하고 알고만 있지 않은가? 이런 신앙을 우리는 이분법적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 이분법적 신앙생활은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내 지식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내 능력 따로, 하나님 능력 따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무리 내가 설교 드리면서 그렇지 라고 인정은 하지만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예수를 살면서 거절하고 사는 삶이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회적 재난이나 국가적 재난이나 전 세계에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런 재난을 주시냐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현장에 있다가 하나님을 불평해서 하나님께 그 벌을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가는 가운데에 에돔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과는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 그래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길이 좀 먼 거예요. 그게 불편하다고 하나님을 막 불평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불평했냐면 당신이 하나님 맞냐고 이렇게까지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내리신 벌이 뭐냐면 불뱀을 보내어가지고 물리게 한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 불뱀에게 물렸을 때 며칠 앓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요. 물리자마자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려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돼 있어요. 모두가 지금 그러니까 불뱀 나타나가지고 다 이 혼비 백산이 된 거죠. 이 일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중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용서하시고 이제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어떻게 됐다? 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쳐다보라는 그 말을 믿고 쳐다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개 중에는 안 쳐다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안 쳐다보고 그냥 죽은 사람도 있었겠죠. 성경에 보면은 모두가 쳐다봤다 그러지 아니하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고 돼 있으니까 왜 안 쳐다보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신다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 장대 위에 매달아 놓았던 모세 시대의 그 노뱀이 지금 바로 십자가에 달려 높이 올려 들린 너희를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들린 노뱀을 보고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린 예수님을 보고 고침을 받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으로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정말 우리들 안에서 이 물리쳐져야 될 어둠, 사라져야 될 어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병자가 있을 때 마음 모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믿음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4천년 전에 치료하신 그 하나님, 2천년 전에 나를 도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눈먼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도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두려움을 물러가게 했잖아요. 지금 그게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대신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인포메이션, 정보력만 더 채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난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하고 계십니다. 이 치유함을 바라고 사모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만져주시죠. 그런데 우리들의 손은 지금 무엇을 터치하고 계십니까? 지난 금요일날 저희를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요즘 뭐 보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씻고 닦고 멀리하자. 그렇죠? 2미터 가까이 계신 분들 떨어져 앉으셔야 돼요. 씻고 닦고 멀리하자. 보십시오. 무언가를 만지기 전에 닦아라. 만지고 나서 손을 씻어라. 그리고 아예 그런 것들을 멀리해라. 우리들의 일상에서 그동안 아주 편하고 익숙하게 한 모든 것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나는 어느 것에 지금 손을 계속 대고 있었는가? 어디 익숙하게 만지고 있고 어디 익숙하게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지금의 이 모습은 내가 만지는 것들에 대한 주의, 내게 가까이 했던 것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만져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는, 그것을 상기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터치가 우리를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손을 씻어주시는 거고, 주님의 보혈로 내가 손 닿을 것을 미리 닦아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죄와는 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셔서 정말 내게 필요한 것만을 공급해 주는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수님의 터치의 은혜를 받는 자에게 빛의 생명,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얼굴이 밝은 거예요. 들려지는 소식,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우리들은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모바일 세대여서 계속 모바일 갖고 이렇게 만진다고 하지만 요즘은 거의 이 코자만 나오면 거의 열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도 코자 쓰시면요, 옛날에는 뭐 코웃음, 코수술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은 무조건 코로나예요.
1순위가 코로나예요. 시간 시간마다 달라지는 정보들이 계속 쏟아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소식을 받았을 때 또 다른 소식이 무엇이 있지 않는가, 또 다른 정보가 어디에 있지 않는가, 계속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몰두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손길의 타치를 거기에 두지 말고 예수님께 뻗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보는 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서 커지는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또 다른 두려움, 또 다른 공포, 또 다른 염려가 생기는 것뿐이지. 그게 세상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려워지고 예배 시간들도 점점 줄어듭니다. 보면은 이제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되지만 이 온라인 예배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뭐 예배 교회 올 때는 그래도 뭐 교회 가는 날이다 그래서 이 시간 드리지만 이거 안 드리면 딴 일 할 거잖아요. 내일을 하든지 뭐 염려 속에 있든지 그 일 할 거라고요. 이게 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유스 아이들도 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것을 잘못 깨닫기 시작을 하게 되면 4시간 더 얻게 되었다라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시간 빼앗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주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제 2주 동안 방학을 합니다. 뭐 대학에 있는 친구들은 아예 그냥 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다고 여름방학 이후에 오라고 다 왔어요. 우리 큰애도 왔는데 이제 우리 뭐 어린 자녀들 있는 뭐 초등학교 이렇게 있는 자녀 부모님들은 거의 멘붕 아닙니까? 야, 이거 2주 동안 애들 데리고 있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예전 같으면은 어디 뭐 학원이나 이런 데 보내든가 어디 보낼 수 있는데 지금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뭐 24시간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뭐 할 거냐고요. 여러분 진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도 드렸지만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 그거 안 하면 뭐 폰 볼 거고 뭐 유튜브 볼 거고 게임하고 그럴 거잖아요. 사복음서 같이 읽으시라고요.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냐고요. 사복음서 안 읽는다, 기도 안 한다 그러면 밥을 주지 마요, 밥을. 이 기간 동안에 우리도 한번 그래보자고요. 우리도 한번 말씀 읽고 우리도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우리 금요일 예배 드렸잖아요. 특별 기도회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사람들만 와가지고 금요일 안 모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필요한 사람만 와가지고 인터넷으로 라이브 할 거예요. 라이브 구역장도 통해가지고 링크 보내가지고 다 참여하게 할 거예요. 개중에 그럴 거예요. 금요일 예배는 안 나가면 되는 건데 라이브 해가지고 유튜브 또 조회수 봐가지고 이거 또 목사님 또 구역장 안 들어왔다고 이러는 거 아니냐고 빼도 봐도 못하게 됐다고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안 걸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도 안 걸려야 되지만 저 사람도 안 걸려야 되잖아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다시금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스 아이들이 이 금요일날 다 그렇게 해요. CM도 뭐 그 생방송이든지 녹화해갖고 보내기로 했고요. 유사 애들로 그 스트림해가지고 라이브로 성경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 시간 빼앗기지 말라고.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보자고. 여러분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10편, 107편, 28편, 30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반드시 평안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불뱀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얻어내게 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불변보다 더한 이 공포에 이 바이러스 하나도 치료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터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터치한 그 자리는
어둠의 자리,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지고 가신 분이십니다. 그 길이 십자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부활을 일으키신 분이세요. 어둠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현장에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일으키신 분이세요. 저는 포트레인 영락교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을 체험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부터 먼저 물러나고 생명의 빛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터치, 은혜의 터치를 다시금 체험하고 정말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울려 퍼져나오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찬양, 그 찬양을 얻으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